그가 20년을 드나들었다는 단골 이발소입니다. 1927년 개업을 해서 서울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드물게 칼 면도를 할 수 있고 세상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의 구두는 굽이 닳고 가죽이 벗겨졌고 가방은 이렇게 손잡이가 헤어졌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괜찮은 아마추어 첼리스트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를 사랑한 함경도 원산 도서관 사서였고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부산으로 피란 와서 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중학생 아들에게 첼로 레슨을 시켰습니다. 그는 누구나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오늘 한 줌에 제로 돌아가서 영원히 잠들기까지 찾아온 조문객이 4만 명에 이릅니다. 이념과 정파, 성향을 뛰어넘는 보통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정치 행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고 그리고 허물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는 진보이면서 극단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편한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마음을 열어서 대화를 할 줄 알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과 북핵협상은 관계가 없다며 미군 철수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에만 빠지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볼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진보 정당의 대중적 기반은 그의 이런 유연성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보라면 무섭고 딱딱하고 소리만 지르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였던 책임도 있다. 그는 늘 웃으며 유쾌한 해학, 구수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긴 애도 행렬을 불러모은 것도 그의 이런 인간됨, 인간미였을 겁니다. 노회찬은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길로 나서지 않았다면 예술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결식장에는 그가 불렀던 소연가가 흘렀습니다. 그가 고등학생 때 서정주 시인의 수필 성남꽃을 읽고 감동해서 작곡했다는 노래입니다. 7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인간 노회찬이었습니다.